초보자도 기르기 쉬운 수선화. 기르기도 쉽고 번식도 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즐길 수 있으면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끝 없이 잔디밭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해주는 수선화. 아, 너무 멋있죠?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동장군에도 실외에서 겨울을 하고 꽃샘추위에도 거뜬하게 화사한 꽃을 피우는 수선화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수선화는 잔디밭과 찰떡궁합이죠. 잔디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선화를 잔디와 함께 길러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수선화는 이른 봄에 핍니다. 봄이 오면 꽃을 기다리게 마련인데 어느 꽃보다도 먼저 핍니다. 이곳은 강원도 동해시인데요. 벌써 수선화가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남쪽 지방은 벌써 피었겠지만 저희 집에서 수선화보다 먼저 꽃을 피운 것은 영춘화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매화인데요. 흰매화죠. 이제 꽃망울이 희미하게 아주 작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명작꽃인데요. 이제 꽃망울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자, 이것은 알리움인데요. 아, 해마다 꽃을 볼 순 없어도 그래도 싹이 너무 예쁘게 나서 이른 봄에 보기 참 좋습니다. 자, 수선화 아래에 튤립이 힘겹게 꽃 잎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꽃대를 올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화, 명자 이런 꽃들은 꽃망울 이제야 겨우 잡았는데 수선화는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참 기특하죠? 수선화는 잔디가 한참 푸르를 때는, 그러니까 6월 중순이 지나면 잎과 꽃줄기가 갈잎이 되어 누렇게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잔디밭을 깔끔하게 기를 수 있죠. 이곳에 수선화가 있었나 할 정도로 흔적도 없이 잔디 아래로 알뿌리로 여름을 나고 이른 봄 누구보다도 빨리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심심한 이른 봄 잔디밭을 화려하게 수놓고 여름에는 깨끗한 잔디밭을 누릴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원을 꾸미는 참신한 아이템으로 잔디와 수선화는 찰떡궁합입니다. 그리고 수선화는 다른 뿌리 화초보다도 번식도 잘하고 기르기도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뿌리 화초는 튤립이나 히아신스 또는 알리움 같은 것들인데 이곳 중부 지방과 기후 조건이 잘 맞지 않아서 번식이 잘 안되고 기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튤립이나 히아신스 알리움 같은 경우는 심어서 꽃을 잘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듬해 그 자리에서 풍성한 꽃을 기대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해가 갈수록 꽃이 작아지고 알뿌리가 하나둘씩 죽어가서 몇 년이 지나면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 보통이죠. 보통 가을에 새로 심어서 이듬해 멋진 꽃을 보는 것이 보통인데 수선화는 번식을 아주 잘하고 해마다 풍성하게 꽃도 자주 잘 피웁니다. 우리 정원에 있는 수선화는 처음에는 이곳 중심으로 몇 그루 심었는데요. 이제는 정원 전체를 두를 정도로 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말고도 지인분들에게도 조금 나눔을 했으니 얼마나 번식을 잘 하는지 알 수 있겠죠? 한번 보시죠. 자,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수선화. 자, 이곳에 처음에 심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번식을 잘해서 이렇게 한아름 꽃밭이 되었습니다. 사이사이에서도 굉장히 잘 컸습니다. 나무 사이에서도 잘 크고요. 어느 곳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메마른 땅보다는 습기가 있는 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양이야, 꽃 구경 나왔어? 자, 이렇게 한 바퀴 해서요. 이곳까지. 이건 작년에, 지난해에 옮겨 심은 곳인데요. 벌써 이렇게 꽃망울을 피웠습니다. 한 2년 지나고 나면 지금의 꽃에 한 두 배 가까이 또 늘어나겠죠. 수선화를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팁은요. 이렇게 양지와 음지로 구분해서 심는 방법인데요. 수선화는 햇빛과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햇볕이 잘 드는 이곳에는 벌써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자, 음지 쪽을 볼까요? 자, 음지 쪽은 이제 꽃망울이 서서히 잡힐 정도로 자랐습니다. 같은 정원 안에서도 이렇게 크는 성장 속도가 다른데요. 양지 쪽에 꽃이 거의 질 때쯤 음지 쪽에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선화를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즐길 수 있죠. 예, 그래서 수선화를 양지와 음지로 구분해서 심으면 오랜 시간 동안 즐기는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수선화를 더욱 예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한 군데에 몰아 심는 방법이죠. 그래서 소복히 꽃대가 올라오도록, 그래서 풍성하게 기르는 것이 정말 예쁘게 꽃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르기도 쉽고 번식도 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즐길 수 있으면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끝 없이 잔디밭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선화, 너무 멋지죠? 수선화는 정원에서도 화분에서도 수경 재배로도 참 다양하게 기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선화 꽃색은 주로 흰색과 노란색, 그리고 두 가지 색이 섞여 있는 형태가 주를 이루는데요. 저희 정원에서는 주로 노란색 수선화입니다. 수선화는 꽃더비 조각이 6개이고 덕꽃뿌리 속에는 수술이 6개, 암술이 1개 있으나 결실을 맺지는 않아요. 주로 뿌리로 번식을 하죠. 밝은색 노란빛이 주위를 화사하게 하고 마음까지 밝게 만드는 봄을 대표하는 꽃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수선화는 또 설중화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수선은 중국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보다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은 천선, 땅에 있는 것은 지선, 그리고 물에 있는 것은 수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선화라는 이름이 중국에서 들어왔고요. 수선화의 속명은 나르키소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는 청년의 이름에서 생겼어요. 나르시스가 연못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 바라보다가 그만 물 속에 빠져 죽었는데 그곳에서 수선화가 피었다고 해요. 그래서 꽃말은 나르시스라는 소년의 전설에서 유래돼 자기의 나르시스를 뜻하게 됐죠. 수선화는 햇볕이 부족한 실내보다는 햇볕이 잘 드는 화단이 좋아요. 수선화 기르기는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는 곳이 이상적이지만 햇볕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도 꽃은 잘 피는 식물이에요. 그러나 추위에 노출시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화분화, 즉 필요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꽃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겨울에는 춥게 관리해야 꽃눈이 생깁니다.